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교 스마트창의융합대학 통계데이터과학과 강정욱 교수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통해 미래의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통계 데이터 과학과를 소개합니다. 우리 과의 교육 목표는 과학적인 정보 획득과 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급변하는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중요시합니다. 실습 수업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표하고 토의함으로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4개의 트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 1은 품질관리로 대기업의 품질관리부서에 적합한 트랙입니다. 연계된 분야는 QM, QC관리, IT품질보증, SCM관리입니다. 트랙 2는 금융통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계통에 적합한 트랙입니다. 연계된 분야는 펀드 운용, 주식, 채권 운용, 리스크 관리, 보험 계리입니다. 트랙 3은 소프트웨어로 IT 관련 기업에 적합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트랙으로 연계된 분야는 인공지능, 정보기술 컨설팅, 정보기술 기획, 소프트웨어 제품 기획,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트랙 4는 자료 분석으로 리서치 회사의 연구원, 기업체 마케팅 부서 등에 적합한 트랙입니다. 연계된 분야는 통계조사, 경기기록 분석, 직무 분석, 마케팅 전략 기획,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 회사,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회사, 금융 및 보험 회사, 리서치 회사, 유통 홍보 및 마케팅 회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세스, SPSS, R, 위니텍 등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실습실과 렌실이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 관련 공모전 및 취업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렌실 게시판을 항상 최신화해 공모전 및 취업 관련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자체에서 조사 분야, 프로그래밍 분야, 분석 분야를 조별로 실습하고 발표해 우수한 학생에게 시상하는 통계 경진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매년에 많은 연례 행사를 실시합니다. 개강하기 전 신입생 정모를 실시하고 1학기 개강을 하게 되면 신입생 환영회, 학생의 LT,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연합 MT를 실시합니다. 5월달이 되면 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를 실시합니다. 2학기에 들어서면 학교 축제와 연말 행사인 통계인의 밤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통해 동기 또는 선후배 또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친근감이 많이 형성돼 학과 분위기가 밝고 유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양대학교에 입학할 학우들과 현재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을 위해 페이스북 학과 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답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과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우수한 교수진,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선배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수험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